네,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2021년도 현대오토에버와 함께하는 특성화 고교생 IT 꿈나무 성장 지원 사업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보안 프로젝트 강사진과 그 다음에 SR센터 강사진들이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저희 보안 프로젝트 강사진이 이 강의를 또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SR센터 강사진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좋은 강의들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잠깐 소개를 하면요, 현대 오토에버가 저희 수행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재단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강사진들은 실무진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오토에버 우리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 현재 모집 기간 같은 경우는 6월 21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죠.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지원 자격은 현재 여기 보면은 정보보험을 꿈꾸는 전국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입니다. 그냥 일반고는 안 되고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일 저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해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년에도 동시에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고등학생분들이 정말로 잘 따라왔어요. 매일 실시간으로 그때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집중 있게 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요거를 합니다. 화이트 해커 경진대회. 정말로 하루 동안에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잘 푸시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을 하면서 또 1위, 2위, 3위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대회가 있는데 상금 같은 경우에는 1등에게는 150만원 정도의 상담, 그 다음에 각각의 10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각의 팀을 보면 10팀을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커리어에도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특성화고 재학생분들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문의가 주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AI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과 정보보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보보안 교육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웹 해킹,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해킹, 그 다음에 파이썬 해킹, 그 다음에 모바일 해킹, 그 다음에 모의 해킹에 관련 실무들, 그 다음에 침해 대응과 포렌식의 여러가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사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침해 사고 부분 파트나 웹 해킹 파트들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생 분들만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고요, 정말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식들을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이미지하고 실습 환경 이미지와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각각 같이 이게 라이브로 여러분들 강사들하고 같이 실습을 이어나가시면요, 충분히 이 과정들을 끝내고 또 특성화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취업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취업을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특성화고 특히 IT 보안 쪽에 모의해킹이나 침해사고 분석 쪽이나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꼭 해킹 대회 부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